안녕하세요. 영상사랑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들어갈 재료는 두부 한 모, 양파 반 개, 파, 청원고추, 당근 조금, 고춧가루 두 큰술, 진간장 두 큰술, 설탕 반 큰술, 새우젓 한 큰술, 간마늘 한 큰술, 들기름 한 큰술, 물이나 육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키친 티슈를 깔고 소금 한 꼬집을 뿌려줍니다. 두부는 너무 얇게 썰면 부서지기 때문에 도톰하게 썰어줍니다. 키친 티슈 위에 두부를 나란히 깔고 소금 한 꼬집을 뿌려줍니다. 두부가 간이 배일 동안 야채 손질을 합니다. 파 흰 부분은 다지기를 해줍니다. 양념을 합니다. 고춧가루, 진간장, 설탕, 새우젓, 간마늘, 다진 파, 물이나 육수 한 컵을 붓고 골고루 섞어줍니다. 소금간을 해둔 두부를 키친 티슈로 살살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. 예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앞뒤 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불 세기는 중약불이 좋습니다. 양념을 골고루 얹고 물이나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줍니다. 준비한 야채를 얹어줍니다.
이쯤에서 간을 보고 부족하면 채워줍니다. 소금으로 채워줘도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큰술을 돌려주고 불에서 내려줍니다. 건강에 좋은 두부 요리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